이유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 조사 요구에 반발해서 감사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박범계 의원 차례였는데요. 그런데 충돌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뭐하시라고요? 아니요. 왜 소리 나? 아니요. 누구였던 거? 이래주시오. 응? 신영. 신영이라고. 아니 잠깐만. 어? 감사원의 본연의 업무를 왜 방해하십니까? 네. 어떻게 이거 정치 탄압이요? 당신들 국가 공무원이 적대 국가에 무차별 초설당하고 살해당했을 때 뭐했어? 170명 국회의원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해 사건 유족되시는 분이 오셔서 티켓 또 뺏고 지금 뭐 더 10여 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대로 작동됐습니까? 대통령, 국정원, 국방부, 그다음에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들이 했던 행동들이 제대로 된 행동인지 이렇게 피켓팅 한다고 해서 이게 정정으로 갑니까? 죽은 동생이 살아옵니까? 오늘 아침 감사원 앞에서 큰 충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네. 그러니까 야당의 시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치감사, 표적감사하는 거 아니냐, 규탄 릴레이 시위를 하는데 감사원은 대통령과 검찰의 도구 아니다, 이런 피켓 시위를 하니까 오늘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대진 씨가 박범계 의원을 향해서 저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노릇이죠. 2020년 9월 23일 3시 30분에 그 북한 해역에서 발견돼서 9시 30분에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6시간 동안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문 대통령은 그 이후에 유족에게 내가 직접 챙기겠다, 아들한테 편지까지 썼었죠. 그런데 챙기질 않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답이 없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그 피해자를 월북으로 그 규정을 하고 계속 그런 입장을 유지했었죠.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진실을 밝혀달라. 그래서 감사원이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감사를 하니까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무례하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또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감사하는 감사원에 지금 야당 의원이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거 아니냐. 유족들로서는 이걸 그 또 도저히 이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직접 나라도 저지하겠다고 해서 직접 나선 것 같습니다. 예. 유족 이래진 씨와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저 감사원 앞에서. 그러니까 이래진 씨, 그러니까 이대준 씨 유족 측은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향해서 2차 가해를 멈춰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그 당시 왜 그렇게 월북장을 했는지, 왜 사람을 살리지 못해놓고는 월북으로만 몰고만 갔었는지 저는 더는 묻고 싶고요. 월북이라고 막 주장을 하시면 저희한테 2차 가해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입에 월북이라는 단어를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족들은 이제 다시 한번 또 목소리를 높이는 게 바로 이 대통령이 서면 조사 요구 통보에 대해서 대단히 무례한 지시다, 이 표현에 대해서 많이 분개하는 것 같고, 이게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2차 가해다. 그래서 또 친형 이래진 씨가 오늘 박범계 의원 뭐 감사원 1인 시위 앞에 또 반발한 것 같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이게 유족과 뭐 민주당 전 정부의 인사들과 뭐 이렇게 다툴 일은 아니죠. 유족은 유족대로 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인간적인 부분에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검찰과 뭐 감사원도 지금 9개 이 피감 기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사 결과를 도출을 한다고 하고 조만간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고도 합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은 차원에서 확보했던 것, 또 증명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지금 대통령 기록물까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서 그리고 누가 그 잘못을 했는지 밝혀야 될 것이고요. 또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얼마 전에 여당 국회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국방위에서도 이 부분 SI 자료라든지 감청 정보 네, 뭐 예. 그런 것을 좀 공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국민들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지금 어찌 보면 다들 뭐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편파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이 부분을 대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공개가 돼서 차라리 이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국기 문란의 사건까지라도 이게 일컬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CCBB를 정확하게 가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또 사실 이제 그 단계가 지났고 이제 감사원이 다음 주 금요일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건 또 검찰에 넘어간 셈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저런 또 유족과 민주당 의원의 릴레이 시위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수진 의원님, 이 네. 감사원의 이런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 특히 박범계 의원이요. 후보 때부터 해당 사건을 언급했고 감사원의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승인은 윤 대통령이 직접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교감했을 것이다. 이렇게 야당 주장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랬으니까 저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음모를 좋아하면요. 해가 떠도 음모, 달이 뜨는 것도 음모가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살해가 되고 또 시신이 불태워졌어요. 이것을 국가는 방치를 했습니다. 국가와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식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추락 후 표류 추정이라는 판단이 갑자기 자진 월북으로 단정이 돼서 발표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족들은 억울하다. 그럴 리가 없다. 진상규명을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지금 공개 결정하자는 우리 변호사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렇게만 됐다면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자료 공개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법원이 공개 결정을 하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15년 동안 공개를 막아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다시피 자진 월북으로 못 받고 발표한 것. 이 과정에 대체 어떻게 보고가 이루어졌고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는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면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무례한 짓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무례한 거예요. 저는 앞에 무엄하다라는 단어가 안 나와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일단 오늘 박범계 의원 유족에게 피켓을 빼앗겼습니다. 1인 릴레이 시위예요. 그런데 오늘 좀 묘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감사원의 주요 감사를 이끌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입니다. 먼저 유병호 사무총장의 과거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에서 심각한 훼손 또는 역량의 약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오히려 바로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민감한 감사 같은 경우는 구체적 여기서 감사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외부적 요인도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를 지하다 보면 정상적인 길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정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적 그 5만 가지 그런 너저분한 압력도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압력이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의 무슨 압력은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문자메시지 이곳저곳에서 많이 찍히는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런 문자메시지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냅니다. 오늘 또 해명자로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 일단 이 내용 얘기를 좀 더 짚어보기 전에 감사원과 대통령 수석이 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야당에서 오늘 이걸 꽤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감사원은 독립기관이고 중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자신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어스태핑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오늘 또 해명자로 나갈 겁니다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어떤 해명자료가 나가고 어떤 방향까지 또 다 나가고 있다는 게 실시간 보고되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관여되지 않은 것처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어떤 자신의 어떤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유가족 입장에서는 진실이 밝혀져야 되죠. 진실이 밝혀지려면 첫 번째로 왜 그 공무원이 북한으로 넘어갔는지가 확인되어야 돼요. 정말로 실종을 통해서 표류를 했는 건지 아니면 월북의 의사로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발견해야 돼요. 예. 청부 입장에서 보면 월북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을 구조 요청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월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북한이 총살을 한 적이 있느냐. 저는 거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청부가 예견 가능성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월북했다고 했을 때 정말 총살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었냐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먼저 밝히고 정말로 표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사람을 충분히 구조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이를 방기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국정감사는 그저 자신의 편들기용 어떤 정치 감찰이 정치 감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야당은 이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요. 대통령실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감사원의 정치 감사다. 감사원과 소통 없는 것처럼 굴더니 뒤로는 실시간 소통을 나누고 있었다. 이렇게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 이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보낸 문자인데 제가 지난 정권 같아서는 이제 민정수석이 그 저 문자를 보냈겠죠. 국정기획수석은 그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 전반적인 그 업무를 조정하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예. 굉장히 큰 기사로 감사원의 이 그 서해 피살 사건 감사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뭐냐고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평소에 감사원이 전혀 대통령실에 보고도 안 하고 전혀 조정도 안 했다는 게 바로 저기서 드러나는 거죠. 저건 단순한 문의예요. 문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저 정도 소통도 하지 말라? 그거는 국정을 수행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만 이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말씀이 가끔씩 과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보세요. 너저분한, 무식한 소리, 뭐 고위공직자가 굳이 일단 이렇게 저건 두 달 전 발언이긴 합니다. 예.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법조계에서는 법무비서관이 모든 그 저기 수사기관이나 이런 거를 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민정수석실이 다시 그 부활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뭐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건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제 좀 공방이 길어졌습니다. 유족에게 피켓을 빼앗긴 박범계 의원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